이런 엠바고의 수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정해진 요건은 없습니다. 정부 기관 등 출입처에서 요청하는 것을 출입 기자단이 협의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웬만한 경우에는 특히 또 안보와 국익을 내세우는 경우 요청대로 수용되는 것이 이명박 정부 이후 고착화되었습니다. 엠바고의 유래와 역사 강신의 PD가 보도합니다. 엠바고는 특정 시점까지 특정 내용을 보도하지 않기로 취재원과 언론이 약속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정부기관 등 기자실을 두고 있는 이른바 출입처에서 출입 기자들에게 엠바고를 요청하면 기자들이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단 엠바고가 성립되면 정해진 시점까지 해당 내용을 보도할 수 없습니다. 엠바고의 유래는 명확치 않으나 전쟁 보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들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4년 6월,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언론에 엠바고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작전 성공을 위해 작전 개시 직후에 보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 중 미국에서 엠바고가 자주 쓰이면서 엠바고는 공익을 위한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언론계에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때 엠바고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엠바고가 주로 쓰이는 분야는 유괴나 납치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큰 사건들입니다. 연쇄살인 사건처럼 수사 상황이 공개될 경우 범인 검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엠바고의 주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엠바고가 보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검증과 규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엠바고가 걸려 공식 발표까지 보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0년 7월, 이명박 정부의 개각을 앞두고 청와대가 후보자 검증 보도에 유예를 요청했고, 청와대 출입 기자단은 이를 수용해 이른바 하마평 보도가 실종된 사례가 있습니다.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사실을 공식 발표 전까지 보도하지 않도록 한 것처럼 권력자의 업적을 홍보하는데 미리 김을 빼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로 엠바고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엠바고의 남발은 결국 포괄적 엠바고라는 이른바 창조적 보도 통제 기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엠바고는 외교, 안보에 관한 특별한 공익이 인정될 때 사안 전체에 대해 보도를 유예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2011년 1월 해적에 납치된 인질을 구출하는 군사작전에 포괄적 엠바고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안만 하더라도 인질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그나마 이해할 측면이 있었지만 2013년 7월 대통령의 휴가는 무성한 뒷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휴가에 대한 포괄적 엠바고를 요청했고, 이를 언론이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스스로 휴가지 정보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바람에 청와대와 언론은 비판과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엠바고의 남발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